무혈육성인데요. 이거 프로그 못 살립니다 지금. 아 힘들게 됐는데요. 자 게이트웨이를 열려봅니다만 아직까지 보지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 장민 선수 게이트웨이마다 파이더마이님 매설 되고 그리고 병력이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고 나옵니다. 다크테플러 생산되었습니다만은 야 그런데 다크테플러가 만약에 말이죠 지속적으로 생산될 만한 대박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다 강민 선수. 그런데 아카데미가 없었기 때문에 다크템플러에 대한 대비는 지금 이거 큰데요? 예 이거 큰데요. 예. 이 강민 선수의 다크템플러가 큰 역할을 해줬고 아예 진짜 예. 무서운 선수예요 강민 예. 선수. 이거 김현진 선수 입장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직격 인간이었거든요. 거의 턱끼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저항이 없을까라고 약간은 갸우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컴퓨터에서 지금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백토리는 불을 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버가 됐어. 리버 지금 실수 한 번 더. 야 팀이 순식간에 팀이 크립 콜러니 성큼 콜러니 자 이것은 그런데 주진철 선수의 그러니 진짜 그렇죠. 그렇지. 크리플러는 진짜 좋을 것이에요. 이거 파괴 못 시키면 낭패입니다. 네. 낭패. 자 그런데 저글링들이 선택되면서 본진 지역의 성큰 콜로니로는 예, 네, 저 안쯤 한지 하나요? 안 나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진철 선수의 성큰 어시를 받기 위해서 조용호 선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진철 선수의 저글링들이 버벅 이거는 막히네요. 막히네요. 깨도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 그런데 역할을 아직까지는 조금 해보고 싶다만 네,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한판 승부. 센 게임 하나포스 센 게임 배 MBC 게임 스타리그 7주차 경기가 되겠죠. 승자전 4강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2경기가 되겠는데요. 앞선 1경기 내용 두 분께서 간략하게 좀 돈 말씀 좀 주시죠. 예, 이병민 선수의 어떤 성장을 본 예,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결국 이 MBC 게임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최현성 선수가 자신의 어떤 특유의 힘을 후반부에 가서 발휘를 하면서 예, 승자도 결승에 올랐습니다. 네,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는 최현성 선수를 상대로 그다지 썩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선수가 바로 이병민 선수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이병민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확 바꿔버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병민 선수는 그래서 다음 주에 강민 선수와 이병민 선수가 강민 선수가 경기라는 것을 김철민이가 중계를 하는 네. 예. 이 경기 예. 이 경기에 이제 김정민 아 여기도 김정민 민자가 있네요. 네. 김정민 선수와 이윤혁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승자조 결승에는 이제 한 자리만이 남아 있는데 최원성 선수와 말하자면 경기를 펼칠 선수가 이윤혁 선수가 될 것인지 김정민 선수가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를 만나보시죠. 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마이너리그를 경유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16강에서는 최인규 선수에게 데토네이션에서 승리를 거뒀고 8강에서는 홍진호 선수에게 엔터를 들고 인천사에서 승리를 거둔 네,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윤열 선수와의 상대 전적은 MBC 게임에서는 1패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MBC 게임 이외의 상대 전적은 김정민 선수가 4패입니다. 네. 김정민 선수의 눈빛이 아주 매섭습니다. 무엇을 노려보는 건가요? 이제 막사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이윤열 선수, 서진우 선수에게 엔터를 들고 6천사에서 테란저 승리를 거뒀고 8강에서는 장진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요즘 최근에 성적을 보면 김정민 선수가 이윤열 선수를 앞서긴 합니다만은 예, 최근에 이윤열 선수가 다른 방송사에서 그 소위 말하는 59분 59초의 주적 뭐 이런 그 대역전극을 예, 만들어내면서 테란저에서 감각이 아주 좋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따져봤을 때 이윤열 선수와 김정민 선수 오늘 경기는 정말 박싱의 승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가 이제 첫 번째 교전을 펼칠 전장은 루나 센 게임입니다. 만나보시죠. 두 선수 다 루나 센 게임에서의 경기 예, 경험은 지금 테란저 경험이 없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루나 센 게임 같은 경우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벌터가 주된 전략이 될 것 같고 벌터 네. 이후에 이제 골리앗 추가를 하면서 상대에게 압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확장 가져가면서 탱크 모아서 한방 미는 것이 이 루나 센 게임에서의 전체적인 경기 그 양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그런 그 기본적인 경기 양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 간의 이제 컨트롤 싸움, 그 컨트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예, 경기까지 가져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맵이 바로 이 루나 센게임입니다. 루나 센게임 3전 2선 승제의 첫 번째 전장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네. 이 전장은 감독들의 입회화에 시청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두 번째 전장은 엔터 더 드래곤 2004, 세 번째 전장은 데토네이션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김정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와의 1차전 경기 김동준 해설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예, 김정민 선수의 최근 테란대 테란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다는 점에서 그 이윤열 선수에게 많이 패배를 했었던 그런 김정민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는 모른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윤열 선수야 뭐 워낙에 테란드 테란전 강력한 모습 그리고 뭐 테란드 테란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적이 아주 좋은 그런 선수지만 또 같은 종족 싸움은 언제나 그 매니아 분들과 저희 해설진들도 하는 말이 변수가 많다 이 말씀을 꼭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민 대 이윤열 섣부른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김정민 선수였다면 좀 이윤열 선수에게 무게가 좀 실리네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김정민 예. 선수 예. 김정민 선수가 최근엔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이 선수 뭐 네. 플레이에서도 자신감이 풍기고 뭐 이제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확실히 다자무탄 그런 느낌이 드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그 뭐랄까 큰 형의 느낌이 좀 이렇게 정직하게 드는 김정민 선수의 모습이 잠깐 이제 보였었는데 김정민 선수는 최인규 선수를 데토네이션에서 꺾고 그리고 홍진호 선수를 꺾고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네. 이윤열 선수는 서지훈 선수를 그리고 장진수 선수를 꺾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민 선수 열심히 또 손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두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또 이 경기에서의 승자는 말씀드린 대로 승자로 결승에서 경기를 최은성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패자는 조용호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경기를 펼칠 예정인데요. 맵의 순서는 아직까지 추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그 강민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도 이제 물론 기대가 됩니다만 이제 이 경기를 통한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원성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맞붙는 경우와 최원성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맞붙는 경우 물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또 대퇴전이 될 테지만요. 그렇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네. 제가 또 이윤열 선수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를 뭐 이렇게 옆에서 살짝 들어보고 그러면. 그 과거 최원성 선수에게 그 3대1 패배를 했었던 그 TG3보바 MBC 게임 스타리그 네. 그 경기를 많이 좀 그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 그 네. 이윤열 선수가 얘기하기를 자신이 웬만해서는 패배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경기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을 때는 내가 모든 면에서 밀렸다. 그래서 깨끗이 패배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로 밀어봤을 때는 최원성 선수가 지금 승자로 결승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윤열 네. 선수는 김정민 선수를 단박에 그 패배로 몰아넣고 최원성 선수와 다시 한번 그때 복수극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내친 김에. 예. 그리고 예. 뭐 김정민 선수는 역시나 그 프리미어리그 때부터 여러 가지로 그 프리미어리그의 입상권에 들기 위해서 노력도 정말 많이 했던 선수고 그 이후부터 페이스가 쭉 좋은 선수니까 TG3법 네. MBC 게임 스타리그 욕심이 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더 말인. 그는 테란의 과거이고 또 현재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미래의 그렇죠. 테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잘 어울리네요. 김정민 선수의 그 발자취를 본다면 요즘 정말 그 군활과 하듯이 신인들이 지금 오늘 보면은 이윤열 선수, 김정민 선수가 훨씬 뒤에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최현성 선수, 이병민 선수 마찬가지인데 네. 김정민 선수는 굳건하게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올드게이머죠? 그렇죠.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표정만 봐도 요즘에 어떤 분위기라든가 컨디션 상태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오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몸이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그 PGR 운영자분과 이제 그 수다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정민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입에 침을 바르게 이제 칭찬을 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알면서도 지는 이런 선수다라고 그랬는데 요즘 다시 그런 모습을 찾는 것 같은 이제 김정민 선수가 되겠고요. 네. 이윤열 선수는 처음부터 강했고요. 네. 네. 네, 그랬죠. 네, 지금 김정민 선수가 PC를 교체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작은 사항에 지금 그 자신의 마음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PC를 교체를 요구했는데요. 뭐 선수가 원한다면은요, 저희가 뭐 조금만 차이라도 예, 선수가 마음에 맞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C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봄방학을 했죠? 그리고 예, 오늘 하더라고요, 날씨는 정말 뭐 거의 초여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날씨여서 지금 아주 마음 편하게 또한 많은 게임팬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삼성동 코엑스몰의 세준게임월드 MC 오픈 스튜디오에 와서 계십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자리 잡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강민 선수와 예. 이병민 선수, 조용호 선수와 지금 김정민 또는 이훈열 네. 예약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최근 10경기 성적을 따져보니까 네. 역시 뭐 이윤열 선수 그 승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8승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10경기에서 또 상대를 했었던 테란들이 뭐 최현성, 한승엽, 뭐 서지훈 선수를 대단히 많이 만났고 또 이명환 선수를 또 많이 만난 그런 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10경기 중에서 최현성 선수에게 졌고 그 다음에 이명환 선수에게 진 거 이외에는 전부 다 모든 경기를 이겨왔습니다. 예, 이병민 선수와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또 이윤열 선수이다 보니까, 뭐 경기 양상에서도 아까 이병민 선수가 그 첫 번째 라운드에서 최현성 선수에게 보여줬었던 그런 그 경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그 이윤열 선수가 최현성 선수의 경기 때 했던 말이죠. 최현성 선수 뒤에는 이묘한 선수. 그러니까 아,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1대2의 싸움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뭐, 최현성 선수의 뒤에는 뭐, 이묘한 선수, 이병민 선수의 뒤에는 또, 이윤열 선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네, 한 번에 또, 1합을 통해서, 최현성 선수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또 다시 앞으로, 리그가 진행되면서, 어떤 결과에 빚어질지는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이윤열 선수의 모습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팬미팅을 했었죠, 투나팀이? 네. 그때 그, 이윤열 선수의 격렬한 춤을 저는 또, 데일리 게임 통신을 진행하면서 이 자료화면으로 봤는데 네. 그때 같이 참여하셨죠? 예, 현장에서 재밌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봤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윤열 선수뿐만 아니라 뭐 홍진호 선수나 예, 투나팀에 소속된 그 게이머들의 아주 색다른 모습을 많이 봤었죠. 적나라한 모습을 봤던 것 같은데 자료화면상으로 네. 봤을 때는요. 네네. 예, 아주 의미 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또 수익금을 또 부리고 돕게 쓴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네. 자, 김정민 선수 이제 지금 PC를 교체하고 김정민 선수도 치트키를 쓰는군요. 지금 PC 교체하고 그렇죠. 싱글 플레이에서 예. 빠르게 지금 건물을 짓고 이제 컨트롤 해보기 위해서 예, 그렇죠. 지금 베럭스를 한꺼번에 짓고 예 컨트롤 해보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민 선수가 PC 교체를 원해서 지금 교체가 됐고 지금 세팅 중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께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예,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죠. 굉장히 빨리 팩토리가 지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김정민 선수가 자신의 PC를 체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MBC 게임 스타 리그, 이제 뭐 일정을 좀 보자면은 다음 주에 있을 패자조 경기에서 또 살아남는 선수들이 승자조 결승에서 내려오는 선수와 패자조 결승을 치르게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패자조 준결승 있고 예. 그 이후에 패자조 결승 그리고 거기서 승리한 선수와 승자조 결승에 승리한 선수가 최종 결승을 오전 3선승제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는데 저희는 이번에 통합 결승전을 한다는 것을 이제 MBC 게임 게시판을 통해서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MBC 게임에서 진행되고는 여러 가지 리그들 뭐 스타크래프트 리그나 워크래프트 또는 피파 리그들 여러 가지 리그들을 통합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게임의 축제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4월경쯤에 통합 리그의 결승을 이제 할 예정인데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김정민 선수가 준비가 된 모양인데요. 예. 네, 두 선수가 모두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한판 승부 센 게임, 하나포스 센 게임 MBC 게임 스타리그 승자조 4강 오늘 두 번째 경기의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루나 센 게임에서 김정민 선수와 이훈열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시죠.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가는 김정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개를 넘어가는 승자조 결승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지만 두 고개를 먼저 넘어가야 됩니다. 루나 센트에서 레드나다 윈. 네네, 순서마다 지금 저것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를 시작하시죠. 1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로라센 게임에서 한쪽 비정한 노란색이 보이고 있죠. 이 노란색은 김정민 선수 색깔이고요. 일곱 쪽에 하늘색을 띠고 있는 이 색깔은 이윤열 선수의 색깔입니다. 이윤열 선수 하늘색, 일곱째 김정민 선수 노란색. 아까 그 티어프리라고 그러죠? 그 이윤열 선수의 그 응원 문구로 보면 어떤 그 격투 게임, 예, 그렇죠. 격투 게임을 해서 네, 격투 게임을 부릅니다만 에너지 바가 좀 위에 나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윤열 선수는 가득이었고 에이스트가 가득이었고 김정민 선수는 거의 밑바닥이었죠? 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뭐 킹오파이터라든가 이런 그 예. 예. 대전 그 액션 게임, 격투 게임을 하다 보면은 김정민 선수처럼 저렇게 그 HP가 거의 바닥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소필살기가 나갑니다. 더 콤보가 막 들어가고 예. 예. 소필살기가 나가서 단 두 방의 경기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비유는 게임 방송 아니면 없을 거예요. 바둑을 바둑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와, 이윤열 선수와 승자 승리 선수 이제 첫 번째 단추를 깨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란전, 대란전. 맵의 어떤 특성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벌터가 주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뭐 가로방향이라면 한승엽 선수가 최원성 선수에게 초반에 활용을 해서 효과를 봤었던 예. 그 골리앗 탱크 조이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서로 간의 대각선 거리이기 때문에 한 방향을 조인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갈래의 길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그 나머지 자신이 생산해왔던 병력들이 돌아갈 수 있는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격을 가더라도 좀 기동성 있는 공격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지상 내리고 지나치게 또 이제 뭐 색다른 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지상 맵이고 악마랑 멀티 지역이 비교적 개방형이고 본진 입구가 넓으면 무조건 벌처라고 얘기들 합니다 선수들. 네. 벌처 안 쓰면 무조건 밀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프로 게이머들에게 그 이런 전황이나 뭐 전황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무조건 게임 끝났네, 무조건 이겼네, 뭐. 벌금질에서 예전에 그랬었죠. 좀 저는 좀 많이 자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벌처로 효과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게스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게스가 많이 모인 것으로 자신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공격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스타포트를 올렸다면은 뭐 레이스를 생산을 할 수도 있고 또 게스가 모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탱크 어느 정도 생산을 해가면서 앞마당 쪽에 멀티를 해도 되고요. 이윤열 선수 투팩토리, 네. 김정민 선수 원팩토리 머신샵, 그리고 투팩토리 예. SCP가 돌아가는 경로도 똑같습니다. 에럭스가 움직이는 경로도 똑같고요. 네, 좀 갈렸죠? 스타포트. 스타포트고 이 지금 이윤열 선수는 스타포트고 김정민 선수는 아머리입니다. 밑쪽에 그, 네, 아머리가 지어지고 있었죠. 이제 가위바위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민 선수 아머리 그리고 이윤열 선수 스타포트 네. 선택. 극강 대란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벌처 쓰면서 네, 레이스로 상대의 어떤 본진을 괴롭히는 그런 식의 전략. 네. 예전에 최현성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엔터 더 드래곤, 노멀 엔터 더 드래곤에서 경기를 펼칠 때 예,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최현성 선수에게 대단한 타격을 많이 주고 또 그 경기까지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구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대가 아머리를 올린 그런 그 빌드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저 레이스 한 기로는 예,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듭니다. 레이스 하나 생산하고 있죠. 이윤열 선수, 김정민 선수의 기회라면을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바로 김정민 선수 색깔 한지. 네. 말라요. 벌처가 아닙니다. 골리앗. 예, 골리앗 찍혀 있고 지금 시즈머즈 리서칭 하는 듯한 모습이 자꾸 보였는데, 야, 기회네요. 요즘 또 이제 조금씩 추세가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게이머들에게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이윤열 선수의 깊숙이. 네. 깊숙이는 데이터 진단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었던 맵, 과거에 그 블레이드 스톰이라는 맵이 약간 이런 형태를 띄고 있었거든요. 뒷마당 지역에 디데나 멀티가 하나 더 있었다는 그런 아주 차이점. 특색 있는 예. 차이점이 있긴 했었지만요. 근데 그 맵에서는 선수들이 얘기를 하기를 정말 벌처다 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러시거리 가까운 맵이고 네, 그렇게 엄청나게 먼 맵이 아니고 암만 한번 직접 개방해서 와 그럼 이건 또 이제 2팩 벌처냐 3팩 벌처냐 혹은 4팩 벌처냐 뭐 이런 그 벌처 간의 대규모 접전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김정민 선수가 변수를 하나 딱 만들었죠. 네, 빠른 확정입니다. 지금 러시거리 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가로 방향에서 탱크 생산하면서 시즈모드 업그레이드하고 골리앗이 갖춰졌으면 바로 조일 수 있는데 지금은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바로 조인다기보다는 일단은 지키고 멀티한 다음에 벌처 한 타이밍 쓰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탱크 생산해서 상대에게 공격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윤열 선수가 전형적으로 잘 쓰는 레이스 벌처 체제입니다. 이건 지형의 이점을 좀 조금 활용하는 플레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승적된 예. 벌처 이윤열 선수 겁니다. 한시 지역과 5시 지역은 언덕 윗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저런 식으로 멀티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 경로의 방어가 되죠. 어, STVP에 잡아주는데요. 네, 큽니다. 자, STVP를 골라 잡아주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벌처 숫자는 둘로 줄어들었습니다. 파이더 마인 대거 한 차례 불을 끈 김정민 선수. 만약 이 지역이었다면 또 김정민 선수가 체제를 바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언덕 위 지역에서 시즈모드만으로 지금 당황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윤열 선수를 상대하는 문구인데요. 거의 헛박두니까 레이스가 네. 쌓입니다. 이윤열 선수. 레이스 벌써 제대로 깨트는 여유가 있거든요. 레이스로 흔들어주고 진출하는 명령이 있다면 진출하는 상대가 탱크를 지금 상황을 보니까 탱크를 대단히 많이 모을 만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 만약에 탱크로 전진을 하게 된다면 레이스로 탱크 제거를 해주면서 전진 6구고 자신은 확장을 하고 야 지금 컨트롤 좋아요 김정민? 김정민 선수 아, 예. 예. 좋다고 말씀드리는 그 타이밍에 바로 딱 잡혀버리니 예. 정말 무한하군요. 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앞마당 이윤열 선수는 지금 그건설 중 레이스 5기가 출격을 합니다. 야, 레이스를 한 개 한 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모아서 5기거든요. 그렇군요. 다 할 것 같은데요. 투스타포트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소스 레이스 기습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사실 효과를 보기에는 좀 힘든 타이밍이었죠. 초반부터 이 아머리가 올라간 체제였기 때문에 상대가 골리아 생산해서 방어하기 시작을 하면 금방이거든요. 야, 이거 엇갈리네요. 엇갈립니다. 김정선 드랍스리. 병력 내려놓기 했는데요. 무사하게. 뭐가 될까요? 골리아 레이스. 야, 예, STVP 동원해서 막아야 됩니다. 네, 역으로 STVP를 좀 두고 있는 김정민 선수. 탱크가 다가옵니다. 일단 후퇴. 그러면 댄스 계속 잡아주고 있는 김정민 선수. 예, 이거는 봐요. 네. 이건 아까 초반에 김정민 선수 진영 안으로 이윤열 선수의 벌처 4개가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예, STVP 꽤 잡아주는데요. STVP 하나 더 잡나요? STVP! 아, 잡습니다. 네, 상대에게 레이스 체제, 레이스 이 정도까지 모았다는 것을 들춘 것도 네. 이윤열 선수에게는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민 선수 패스가 4개로 늘어난 상태. 이러면은 김정민 선수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일단은 드라프트 판지에 골리앗 4개 태워가지고 상대 진영을 둘러봤거든요. 그리고 네. 병력 모으는 그런 종류를 봤으니까 지금은 저 레이스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김정민 선수가 벌처 활용을 해서 상대의 어떤 그 나올 수 있는 진출로를 막아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탱크 추가해가면서 공격을 할 만한 가능성도 높네요. 크라핑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죠. 네, 아직 개발 안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벌처가 김정민 선수의 벌처가 쏠쏠하게 찬양합니다. 아, 본인은 지금 나와있는데 안마당 멀티 지역에 타격 좀 있겠는데요.
자, 이윤열 선수 앞마당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김정민 선수 벌써 앞마당 지역으로 뛰는 게 미련 없이 뛰는 게 낫습니다. 예, 본진 지역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팔도만 내서려놓고 그리고 에스 잡아내고 있는 김정민 선수 벌써 근데 레이스가 많은 관계로 이 벌처는 김정민 선수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보내냐면 1호도 그만이다. SCB 조금만 잡으면 그래도 내가 이득이다. 이 생각으로 보내는 네. 거기 때문에 레이스에게 벌처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김정민 선수 지금 그것은 그다지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윤열 선수 이제는 던진 라인을 갖추는 것밖에는 이윤열 선수가 그러면서 확장하는 것밖에는 네. 지금 상황을 좋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겠네요. 네. 어설픈 공격은 지금 김정민 선수 태클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거 딱 막히고 나면 영원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벽이 네. 잡고 있습니다. 김정민 선수 태경력. 김정민 선수 커맨드 센터 하나 정도 더 욕심내는 플레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전진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길이 있거든요. 그런 길로 벌처는 달려주면서 이윤열 선수의 본진이라든가 앞마당 쪽에 예, 계속해서 이제 SCB를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고 자 돌아갑니다. 조심해 착각을 그리고 김정민 선수 앞마당 쪽으로 레이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합니다. 돌아갔죠.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예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야 길목에 딱 맞았습니다. 이거 예 다섯 지점 한번 쓱 들렀다가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되죠, 지금은. 저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수비는 테란 대 테란전에서 벌처는 거의 후무전 하기 위한 유닛 중 하나입니다. 꼭 탱크나 뭐 골리앗 레이스처럼 꼭 모아서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잃는 만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컨트롤 해준 게 벌처거든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교정 한번 일어나겠는데요. 아까 그 김정민 선수의 본진을 보니까 드랍십 다수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에, 어느 정도 생산이 된 이후에는 바로 그 드랍십을 가지고 이윤열 선수의 본진이라든가 앞마당 쪽으로 공격을 할 거거든요. 자, 드랍십 네. 그런데 스캔이 여기 떨어졌었죠, 지금? 만약에 저 드랍십이 이동을 하다가 이 레이스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잡히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뭐 이윤열 선수가 경기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안전하게 돌아가서 이윤열 선수의 본진 안에 저 다섯 개의 드랍이 이거 스캔이 떨어졌었던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강물 위에! 두 대는 잡히겠습니다, 두 대는. 아! 김정민 선수 조금 더 뒤 깊은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쉽네요. 본진 지역에 스캔 떨어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네. 그것도 그러니까 스타포트 바로 옆에 스캔이 떨어졌었거든요. 자, 김정민 선수 나갔던 경력. 몰아넣고 잡네요. 여기 레이스 공간 되면 지금 골리앗이 그렇죠. 예, 다 잡힌 것 같은데요. 자, 개발지 그리고 드랍십. 이야, 진짜 이윤열. 아까 그 드랍적인 플레이 네. 최고입니까? 아까 그 드랍이 이윤열 선수의 본진 안에 떨어졌으면 엄청난 타격 입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렇게 중간에 상대의 공격을 커트를 해냈고 그 다음에 전진 라인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된다면은 뭐 이윤열 선수가 확장할 만한 여유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윤열 선수 확장을 김정민 선수는 다른 쪽 다 지금 포인팅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밑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쪽으로 내려와서 김정민 선수도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윤열 선수 기동력 좋은 레이스로 지금 치아 밟히면서 탱크로 자리를 먼저 잡을 것 같거든요. 예. 자,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 그 드랍십 공격이 위로 돌아가는 건 사실 좀 크기는 큽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이윤열 선수는 레이스와 탱크 조합을 갖췄거든요. 네. 그리고 스타포트 한 사람이 더 들어갑니다. 레이스 한두 대, 그리고 이제 탱크 저 정도 숫자, 예, 유지를 해서 상대의 어떤 공격 물수라든가, 예, 멀티 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예,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이윤열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한 군데의 멀티가, 여기에 멀티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11시라든가 이런 스타팅 포인트로, 예, 멀티 방향을 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센터죠. 그리고 김정민 선수 지명 가까이 다가기 시작한 이윤열 선수. 드랍슛 다시 한번 작성합니다. 아, 들어가는데요? 지금 드랍슛 하고 병력이 이동했는데 이윤열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윤열 선수는 진격을 합니다. 한 대는 내줄 생각이었고 탱크 지금 너무 많아요. 상부대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레이스가 어버 사격을 해주고 선택했다. 이윤열 선수, 김정민 선수 진격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이스비 선수 주고 있는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 방어 좋은데요. 그러나 레이스 때문에 아, 언덕 쪽에 있는 병력이 힘을 못 쓴다는 것이 김정민 선수를 좀 괴롭히는 그런 요소가 되네요. 네, 클라크 레이스 드라스 쏘잡아줍니다. 쏘잡아주고 드라스 잡고 그 이후에 탱크 치우고 그리고 이윤열 멀티하는 것 같죠? 11시에 11시와 9시 예. 자, 일단 한 번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만은 에이스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 이유와 김정민 선수입니다. 이거 밀려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남은 탱크 진짜 적지 않습니다. 탱크 6, 5대 레이스 다수. 네. 추가 병력 올라오면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진 안에서 또 추가 김정민 선수의 추가 병력들이 생산이 되기는 하니까. 네. 어찌어찌 고생고생하면서 예. 나갈 만한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더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김정민 선수는 앞마당 밀리게 되면은 확실히 자원력에서 이윤열 선수에게 뒤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예, 네, 경기 가져가기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뚫을 생각이라면 이윤열 선수 이거는 왠지 그냥 뚫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저 예 지금 5시 지역에 있는 병력의 이동 경로가 중요하겠는데요. 아, 자 일단 뚫리죠. 앞마당 조금 무용. 탱크가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레이스와 벌처가 충분히 백업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5시쪽 병력이 네, 올라와줘야 되는데요. 올라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5시쪽에 그 스타팅 포인트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저기에 이제 벌처가 병력이 빠지고 나면 또 벌처가 난입돼서 S급이 다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한마나 멋진 지역 커맨드 센터가 날아갔고 이윤열 선수 동시 두 군데 네. 이곳과 11인치 스타팅 포인트. 아, 시대 변화를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자, 버튼을 누리고 있는 예. 그리고 사이언스 퍼실리티입니다. 체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상 병력이 예. 예, 가져간 멀티에 비해서 지상 병력이 충원되는 것, 본진에서 충원되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스타포트 다수 지으면서 체제 변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네요. 그런데 체제 변화를 조금은 좀 모험적으로, 조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깨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죠? 이 지상 병력들과 네. 레이스들이 추가되어서 마구마구 밀려오면 이거 막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상 병력이 충원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네. 아닌데요. 여기 밀리면 이게 진정이 네. 힘듭니다. 여기서 SB가 대피 헤이클리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윤열, 최연성, 이병민 그 두 선수 간의 경기와는 좀 다릅니다. 예. 자. 이제는 김정민 선수 이 지역에 밀리는 게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컨트롤 타워 하나 달려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 타워 모두 취소한 걸로 봐서 네. 레이스로 바꾼 것 같은 다른 것에서. 배틀크루저를 생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배틀크루저의 어떤 생산을 기다릴 만한 타이밍이 없으니까 레이스부터 한 타이밍 생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풀어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상군이 네. 몰려옵니다. 이윤열 선수의 지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정민 선수도 도수 지상군을 11쪽으로 파견한다만은 여기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게 더 큰 아픔일 것 같은데요. 와, 밀고 올라오는데요. 아, 그냥 우격자진 네. 밀고 올라오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우격자진이네요.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오! 레이스가 좀 다수 쌓여있습니다만 벌처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다 잡히겠네요. 자, 우격자진으로 여기까지 밀고 들어온 탱크들 시즈모드 이어서 벌처가 달려들어옵니다. 벌처가 에스 전멸시켜버리겠는데요. 아, 이후에는 김정민 선수가 지금 11시 지역으로 공격의 루트를 바꾼 것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윤현 선수는 멀티 2개, 김정은 선수는 멀티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후부터는
이윤여 선수가 어떠한 유닛이든 당연히 생산해낼 수 있는 거고, 김정민 선수는 이 유닛이 여기서 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저 레이스와 이 병력을 가지고 김정민 선수는 무언가를 빼야 될 텐데요,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지. 저 벌써가 문진 지역 들어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레이스는 쫓아다닐 수밖에 없겠고, 상대가 당장 저렇게 뽑아놓은 레이스가 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 레이스에 알맞는, 레이스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만한 병력을 만들어내도 이윤열 선수는 되죠. 그렇죠. 발키리 한 4대만 있으면 레이스 한 대 전면은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멀티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민 선수. 이윤열 선수는 앞마당에, 앞마당에서 가스 스태치를 한 군데서 더 하고 있고, 네, 미네랄 확장 기지가 한 군데가 더 있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보다 확실히 지금, 네, 자원 상태가 좋기는 좋습니다. 자, 선택은 좋습니다. 김정민 선수 9시 쪽. 네. 바로 배틀크루저의 전환이 아니라, 배틀크루저로서의 전환이 아니라, 레이스 한 타이밍 뽑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상태 이후에 이제, 배틀크루저로 전환을 하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을 먹었으면은, 김정민 선수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SV 기껏 뽑아놓지 또 들어옵니다. 이윤열 선수의 벌써, SV 전멸 또 한 번. 자, 이윤열 선수 자원 채취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로 줄었습니다. 아마 여기 이곳밖에 없습니다. 내지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만레이스보다는 발키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는 훨씬 더 이윤열 선수에게 있었죠. 자, 탱크를 줄여주고 있는, 자, 레이스의 싸움. 아. 자, 일단은 피하는 김정민 선수. 레이스 김정민 선수에게는 한기가 매우 소중합니다. 아, 그래도 어느새 여기 SV가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V가 피디스의 역할이 잘 나오고 있는 사이언스 스파틀리시 클라킹 상태에서 공중전. 아, 레이스의 전입니다. 여기서 기울어버리네요. 어마어마한 숫자 벌써. 예, 벌써 숫자가 어마어마한데다가 저 레이스로 중요한 지점에 있는 탱크를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앞마당은 그냥 밀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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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터가 한 대부대 냈었던 것 같죠, 지금? 이렇게 많이 잡고 있는 아직도 살아서. SV 전면 당하고, 예, 김정민 선수 인격이 힘드네요. SV 또 다시 한번 타면 GG! 김정민 선수가 GG를 선언합니다. 이윤열 선수와 김정민 선수와의 루나 팬게임에서 한판 승부! 이윤열 선수가 승리하게 됩니다. 참 잘해요. 네. 모두 잘해요. 네. 두 선수 간에 그 요즘 그 서로 간의 컨디션이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었고, 김정민 선수는 일단은 그 확장을 해놓고 스타팅 포인트를 먹은 다음에, 예, 이윤열 선수가 확장을 하던 말던 자신은 먼저 배틀크루저를 생산을 함으로써, 예, 확실히 테크로 눌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배틀크루저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그 어느 정도 선수가 의식적으로 자원을 모으기 마련인데 그 타이밍을 레이스와 다수의 탱크로 찔러서 앞마당을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5시 쪽 같은 경우는 그 탱크로 밀면서 벌처 추가를 해서 결국 SCV까지 잡아내는 그런 그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 경기가 이윤열 선수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고, 경기 중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김정민 선수가 배틀크루저로 발전하기 이전에 레이스를 한 부대 정도 생산을 해서 상대의 어떤 그 미리 자리 잡아놓는 플레이라든가 멀티를 치러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중간중간에서 커트를 해주고 나서 멀티가 더욱더 안전해졌을 때 그때 배틀크루저를 생산을 하면서, 예, 탱크와 조합하는 편이, 예, 훨씬 안정적인 그 경기 운영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참 이윤열 선수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윤열 선수 말고 다른 테란이전은 벌처와 레이스 조합을 사용하는 선수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네. 예, 벌처 레이스 게임 운영 능력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벌처로 초반에 어느 정도 압박해주고 이제 상대가 탱크와 골리앗 위주의 병력 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100% 드랍시 활용한 드랍이다 라는 것을 알고 수시로 컴셋 찍어보고, 하필이면 컴셋 찍어보고 아는 타이밍에 드랍시를 이동하다 이제 레이스에게 뒤를 밟히면서 거기서 또 큰 피해 입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탱크로 골리앗 제거해주고 나머지 탱크들은 레이스를 제거해주고, 이런 그 플레이 간의 관계들이 참
유기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선수가 바로 이윤열 선수네요. 예. 토끼 머리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1차전 이윤열 선수가 가져갔고요. 2차전 경기를 통해서 김정민 선수가 패자조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